안녕하십니까. 유나일군 광주시의회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303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곧 치료되는 장기 이집행 도시계 시설이 혹여나 축소 또는 연기될까 우려스러운 마음과 광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밀려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광주가 어떤 모습인지 과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생산성이 있는지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 체감온도는 어떤지 등의 시민도 있는 고민을 거듭하여 재정투자 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탄탄한 재정운영을 위해 법정의무지출, 경직성 경기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불용불급한 사업 폐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영상적 경비 10% 이상 감축 등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불용불급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고 계신 겁니까? 기존 지원하던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 또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한 지원 예산 편성은 불용불급한 구조조정 대상의 포함인지요? 그렇다면 시정 홍보,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한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개통식, 준공식, 기공식 등은 무슨 기준으로 용역비를 결정하여 행사를 하고 있으며 반드시 테이프 커팅식이 필요한 건지 식순지 등의 간소화는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행사에도 예산의 범위에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어느 곳에 집중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임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과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재원 안배와 혁신적인 지출 구조 조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는 말씀, 그리고 당분간 긴축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주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